안녕하세요. 저는 홍대 니우에서 온 하루입니다. 그래피 3호로 작업을 했었었는데 그 코랄이라는 거를 주제로 작업을 했었었어요. 잘 적혀 있지만 코랄은 오렌지랑 핑크랑 적당히 섞여 있고 코랄 아프리콧은 오렌지가 조금 더 많이, 코랄 핑크는 핑크가 조금 더 많이, 어떤 나머지 하나가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다른 컬러를 뽑아서 작업을 했습니다. 레시피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. 코랄 아프리콧은 코랄 핑크보다는 블리치가 좀 덜 해도 상관없어요. 오렌지 계열로 나갈 거라서 언더톤이 좀 올라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블리치가 끝나면 스프레이 샴푸를 꼭 해야 됩니다. 샴푸를 먼저 다 끝내놓고 깔끔하게 헹구신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 걷어내 주시고 바스토닝을 진행을 합니다. 바스토닝 할 수 있는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일반 틴트나 연모제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얕은 컬러를 계속 레이어 레이어 해가지고 얻어내는 컬러가 이번에 컨셉이기 때문에 나프라 제품의 컬러 샴푸를 사용을 했습니다. 핑크색을 주 원료로 하고 있고 이걸로 샴푸를 합니다. 두 번째 샴푸가 끝나면 같은 계열의 트리트먼트까지 진행을 합니다. 최대한 문질러 가면서 색깔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색감이 확 변하거나 채도가 너무 짙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면서, 이거는 샴푸를 한다라기보다 바스토닝 샴푸실에서 간단하게 염색 기본 반사빛을 핑크로 살짝 돌린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한 스로우 차트에서 P 계열의 컬러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믹스해서 사용을 했고 핑크빛이 많이 도는 쨍한 핑크빛, 다른 컬러들도 많이 있지만 스로우가 색감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좀 우유빛을 섞은 듯한 그런 뽀얀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